아이들이 실제로 그 응급실 갖고 심장이 멎었고 죽을 뻔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재판 과정에서 반성을 하신 적 있나요? 하실 예정이세요? 담당 공무원은 이 부분 알고 있었는지. 먹고 아이들이 먹고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식품 범죄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형량 자체의 수준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선고가 아니고 너무너무 과도하게 약하게 지금 선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돈만 있고 재판을 해서 3년 4년 끌면은 어느 정도 여론 잠잠해지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재판은 어떻게든 끌면은 다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선례 같은 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